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안녕. 반가 반가. 반갑습니다 선생님. 오늘은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드릴 건데 이분의 사주를 듣고 선생님 또 어떤 분을 또 저기 해갖고 내년 운세가 어떤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. 들어볼게요 선생님. 프로필상 기준이고요. 1960년 이렇게 몸이 야, 왜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눈물이 나지? 산 넘어 산이다 이래? 터졌다가 마무리가 되면 또 하나가 터지고 또 하나가 마무리면 왜 이렇게 구설이 많아? 사람은 착하기는 그지없이 착하고 지금 성격이, 근데 이 사람 성격을 보건데 이 사람이 지금 밀어붙이는 대본은 있다. 백본은 있는데 지금 뒤끝이 없어. 뒤끝이 없고 또 올해보다도 내년이 좀 더 시끄럽지 않나. 근데 지금 주변의 말을 좀 잘 들어서 지금 이끌어 나가도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무슨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딱 밀어붙이는 게 있어서 이 성격을 죽여야지 돼. 밀어붙이는 걸. 그래도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이상하게 이 사람이 뭐 이거 가만히 보면은 어떤 강단에 올라가서 있는 사람? 누구를 지배를 하는 사주? 그러는데 크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주는 아니야. 올해 내 무슨 운이 있어갖고 무슨 뭐 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재가 들어서 올해 진짜 이 악삼자거든. 네. 악삼자인데 주변에 누구를 밟고 올라가는 이런 사주였단 말이야. 그랬는데 뭐 누가 뭐 이렇게 세우든 번쩍 여러 산에 딱 해서 이제 올려놨어. 올려놨으면 거기 올려놔서 그 오는 밥상을 잘 처리라고 고루고루 논아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. 행동하고 말하고 어찌 이렇게 틀리냐 그래 지금. 오. 어? 왜? 이 사람이 그것만 바로만 하면은 내가 끝까지 밀고 나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했어야지 되는데 이 사람 사주에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사주야. 이 성격이 이게 잘못된 거야.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무조건. 무조건 내 말이 맞다. 굽힐 줄도 알고 이래야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. 어? 그러고 있기 때문에, 근데 이 사람, 저기 이렇게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, 아, 이상하게 내년이, 네. 올해도 이렇게 자꾸, 한, 딱, 이렇게 신명에서 봤을 적에는, 내릴지게, 이 사람한테 어떤 뭐가 이렇게 지시 내릴지게도 그랬지만은, 뭐, 두 달에 한 번, 석 달에 한 번씩 자꾸 이 잠깐 뭔가 주변에 터진다고 그래. 연이 사람은 아니고, 네, 이 사람 사주만 연이 사람은 네. 아니야. 말하자면은, 이 나라의 놋밥을 먹는 사람이야. 맞습니다. 근데 네. 나라의 놋밥을 먹는데 어느 한계가 있거든. 한계가 있는데 더 이상하게 욕심으로 더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. 아 맞습니다. 이분이 누군지 말씀드릴까요? 가만 있어봐. 아 네 알겠습니다. 어우 참 내년에가 좋은 운이 돼야지 되는데 내년에도 시끄러운 건 마찬가지야. 위태위태해 내 자리가. 위태위태하다는 건 왜 그러는 거지? 정치권에서 정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치권에서 잘 마무리를 잘 져갖고 넘어가야지만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러거든. 자꾸 정치하는 사람이야. 맞습니다. 근데 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? 그럼 앞으로 선생님 봤을 때 올라가는 일보다는 오히려 내년이 내려가는 운기가 내려가는 온기가 좀 보이지. 아... 이 사람은 여기까지가 한계거든. 그러니까는 뭔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나라에는 노밥을 먹는 사람은 맞는데 그 먼저 단계가 이 사람의 딱 그 코디에 오시지 더 이상은 올라가지를 않아야지 되는 사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. 아 어쩌면 지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. 그렇지. 이 사람이. 어? 근데 이걸 잘 갖다 하고 나와야지 되는데 어떡하지? 왜 이렇게 이거 포부는 크고 이랬는데 인정을 받지를 못해서 주위에서 구설이 너무너무 많아 이 사람. 누구야 이 사람? 이분이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현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사주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? 네 선생님. 야 근데 이 대통령을 갖다 나한테 갖다 이렇게 저기에서 주고야 이거 아우. 죄송합니다.
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아요.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장관직을 있었다. 거기가 한이야. 네. 근데 그 다음 옷이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. 그러니까 그냥 나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주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만 해줘서 됐는데, 아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잖아. 솔직한 얘기로 끝까지 올라가고 싶고 나도 대통령 해보고 싶고 딱 이러잖아. 근데 나 이거 솔직히 이런 얘기 해도 돼? 네. 내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또 이렇게 이어 먼저도 유튜브에 내가 하기도 이랬었거든. 그랬는데 이분이 되긴 됐어. 되긴 됐으면 그 정치대에서 잘 좀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은데 너무너무 시끄럽잖아 지금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. 진짜 그냥 엊그저께도 사고도 나는 게 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아파.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같이 서로가 누구 말 맞다나 파싸움을 하지 않고 잘 대통령으로 어차피 대통령 되셨으니까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.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거야. 그치? 그러나 그 한계라는 게 있잖아. 응? 맞습니다. 뭔가를 어차피 이 길을 들어서서 진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한번 그냥 잘 좀 이끌어서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용기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어. 야 근데 야 어떻게 야 대통령 사주를 놓고 그러냐. 나는 저기 하면은 이런 저기는 안 본다고 내가 그러는데. 죄송합니다 스님. 일단은 오늘 이렇게 내년 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